인간의 구설수 있어. 조심해야 돼. 어? 지금 누구 만나시는 분 있어? 따로? 네. 어? 네. 가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응? 네.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근데 안 끊어졌네요. 어? 저는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 자꾸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찾아오고 하니까 그게 이게 엄마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되게 노력 근데 많이 했거든요. 딱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어때요? 욕을 해버리든지. 저 다 해봤어요. 그냥 그 사람은 엄마를 성격을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그 사람은 근데 내가 잖아. 엄마가 진짜 강하게 한 건 아니래. 뭐, 난 그쵸. 만약에 이제 집에 찾아오고 회사에 찾아오고 이제 하면은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잖아.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엄마는 엄마 말대로 공개된 인물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이용을 해. 근데 그거에 엄마가 주축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그, 해야지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응? 강하게? 강하게 하면서 엄마는 내 살을 풀어야 돼. 사주에. 이 사람이 안 해도 또 와. 남자는 네. 네. 끊이지 않아. 내가 누굴 만나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부터. 언제쯤이면 그럼 좋은 사람이 없어 솔직히. 평생? 왜냐면 다 사이코야. 평생 없어요? 내 사주를 누르지 않으면 이거는 없어. 왜 엄마가 원래 따지면 우리 같은 사주란 말이야. 그렇다고 무당되는 건 아니야. 네. 응? 그렇다고 엄마가 이걸 진짜 절실하게 믿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응? 그 진짜 지금까지 엄마 손을 먹고 살았지만 돈은 못 벌지 않았어. 근데 남는 게 없어. 응? 이것저것 하지만 벌어놓은 건 많은 것 같아. 벌어놓은 것 월말 따지면 많아. 근데 나가는 게 너무 커. 갭이 크고. 몰라 엄마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 망신살 있으니까 너 3, 4, 5월 달 조심해라 그래. 그 사업은 안 되는 건 아니야 지금도. 근데 자꾸 마음이 하고 싶 지금 마음이 자꾸 떠 있어. 어떤 일적인 문제야? 그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3, 4, 5라는 거는 음력으로? 음력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럼 나를 갖다 흔들어갖고 내가 망신에 들 수 있는 거야. 이걸 미리 잘 막아놔야 돼. 안 그러면 남 눈에 다 띄어서 내가 남 앞에 내가 손가락질 받아야 된다. 손가락질 당할 게 있나? 네, 저는 저것들이 제가 움직여서 저건 저 사람이 움직여서 뭐라고 내잖아. 회사든지 어디든지 다 들쑤시면서 손가락 뒤집어 놓으면 근데 요때는 내가 다 잘 정리하고 다져놔서 움직여 놔야지. 그래야지 괜찮아. 그러면 일적인 것도 이제 괜찮아요? 일적인 거는 내가 4월달 좀 지나가야 돼. 그냥 4월달 지나가야지 다시 또 좀씩 움직여진다. 제가 아까 이제 이것도 하고 화장품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제가 저한테 화장품이 더 맞아. 근데 돈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 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거는 좀 기본 자금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1년 정도는 저기서 돈을 더 벌어갖고 와야지. 하면 괜찮다? 그러면 사람 이제 관리도 해주고 엄마가 움직여주면 괜찮아. 근데 2년 동안, 올 내년 동안은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내년까지는? 그래놔야지 엄마한테. 왜?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떻게 해? 수입은 저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러면 풀릴까요? 지금까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잖아. 엄마는 이런데 믿어야 돼. 어디 한 군데. 아, 믿어야 돼요? 했잖아. 신이 나를 눌러버리면 엄마 못 커. 근데 안 믿는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안 믿는다는 게 이렇게 제가 뭐 교회처럼 막 이렇게 가는 거고 꾸준히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는 딱 필요할 때 가서 물어보고 움직이고. 네. 그게 다야. 그게 절실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항상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화살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돈을 잘 벌 때는 잘 벌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군데 정확하게 다니면서 그 분하고 상의를 하면서 움직여야지. 왜냐면 그래 엄마야 어디든지 상술 없는 데는 없어. 근데 엄마 사주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디 가서 100번을 점을 봐도 100번 다 나와. 안 나와. 그런 사람 없었어요. 어? 그런 분 몇 명 몇 명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점을 본다고 하면 점을 봤을 때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기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똑같이 부릴 거는 아니야. 그 대신 우리 같은 저기야 이렇게는 들어봤. 그것도 몇 분한테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네. 내가 점을 볼지 않은 사람이면 난 사주를 안 보잖아 엄마. 그럼 저게 보여야지 무당인데. 왜 엄마 사주에는 일부 종사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또 누구를 만날까요? 그러면 만나요? 만나지 왜 안 만나. 만나긴 만나요? 또 만나지. 근데 그분도 또 그렇지. 또 안 좋다는 거지 만나도. 왜냐면 내가 사주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오는 거야. 응? 내가 이러면 또 이런 사람만 와. 응? 그러니까 내가 끼가 있고 사주팔자 그래 끼가 있어서 엄마 내가 발 까져서 막 내가 누구 쫓아다니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꿔야지 내 거를 내 사주를. 사주는 못 바꿔. 근데 눌러서 자꾸 나를 재워놔야지.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만나서 그래야 내가 누구랑 덕을 보고. 지금까지 남자 덕 본 게 뭐 있어 없잖아. 지금 하시는 분은 그렇잖아. 이게 가정이 있잖아 어쨌든. 나랑 살 수 있어?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되잖아. 이런 게 다 움직여지고 지금은 좋다고 와. 도와줘. 나중에 싫고 저거 꺾어버리면 내가 말 안 들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끊어내려고 그래. 그럼 저 사람이 가만둬?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죠. 자기가 도와준 어렸을 때 그럼 도와줬어. 어렸을 때 도와줬는데 너는 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상황인데 계속 저는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분은 계속 이제 이제 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오고. 그분은 저한테 모르게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온다고 했으니까 다 똑같이 그러겠지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인연이 다 됐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긴 들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지. 근데 그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움직이지 말고 그 대신 내가잖아 엄마는 몰라 나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잘 재워가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편한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랬다고 금방 재웠다고 이게 금방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야. 재우면서 내가 업장소멸을 해야지. 내가 죄가 많으니까 팔자가 센 거야. 우리도 죄가 많으니까 신령님 모시고 사는 거고. 전생의 업이지. 사주라는 거는 내 전생 업이야. 저는 지금까지 한 번. 지금까지지. 했구나. 지금까지지만 내가 잖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주 팔자라는 건 내 전생이란 말이야. 전생을 알아? 모르잖아. 뭘 죄를 졌는. 그 죄값을 지금 치르는 거야 엄마. 전생에 남자였으면 엄마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겠으니까 지금. 내가 이승이 와서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온다고 다 구타라고 안 해. 근데 거의 다 했어요.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하진 않았잖아. 안 했어요. 그봐. 처음에 아니 옛날에는 저희 딸 때문에 저희 딸이 이제 그런데 가면 칠삭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했는데. 근데 해도 똑같더라고요. 칠성은 왜 비는 거야? 엄마 엇나가지 말으라고 비는 거야. 근데 계속 지금 다 엇나갔거든요. 거기 꾸준히 나오지 않나? 내가 누구한테 갔는지 몰라. 근데 이 가물은 내려가면 걔는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엄마가 정리를 못 해놓으면 내가잖아. 나도 우리 엄마가 정리를 못 하니까 내가 부담된 거야. 그 다음 해를 넘어갈 때는 더 커요. 근데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집 오란 말 안 해. 아, 네. 어디 하나 이게 내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 딸은 가슴에 묻은 게 많아. 그리고 큰 애한테 자꾸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뭐라고 한 건 저는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들한테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는 입장. 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한 건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학생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든가 아니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를 태워다주고 태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영업을 한 이유가 애들을 잘 이제 하려고 한 건데 고등학교 되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했더니 집에서 계속 몇 달을 거의 1년 넘게 놀았죠. 근데 놀았는데 그럼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낮가밤이 바뀌고 게임만 하고 이제 그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그러더니 지가 이제 나간 거였고 집을 나간 거였고 나가서 혼자 이제 지금 이제 혼자 사는 거고 저는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걔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태우고 간 게 아니라 엄마네 잖아. 그런 걔가 그런 가물이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걔한테는 그게 걔한테는 강요야. 엄마랑 그리고 걔는 저쪽 집안에서 온 조상이란 말이야. 그럼 저랑 안 맞나요? 큰애는? 틀지 나랑. 그럼 막내랑은 제가 맞나요? 작은 애는 더 맞지. 제가 맞아요? 근데 저는 막 더 부딪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EQ가 있단 말이야. 걔는 저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쟤랑, 그러니까 걔랑 얘기를 하면 제가 맞아 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걔는 잔머리를 쓴단 말이야. EQ가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내잖아. 빨리 어쨌든 자기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근데 걔한테는 인살이 있어. 사람하고 부딪히는. 엄마랑 부딪히는 것도 말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엄마. 첫째는 조상의 풍파야. 그래서 내가 저 집안에서 온 거야. 저 집은 한량이야. 먹고 놀고 쓰고 주는 거 좋아해. 엄마네는 신뿌리야. 작은 애 따지면 신이란 말이야. 그게 내가 EQ는 감정을 건든단 말이야. 감감은 차라리 그런 게 지가 움직이 그런 애들이 잘 살려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잠재우려면 일단 어디 하나 다니면서 잘 풀면서 해야지. 지금 어째 조금 늦었어 솔직한 얘기로. 애들까지 재우려고 했으면 엄마 걔 7살 6살 때부터 빌어줬어요. 그래야지 13살 곱이 15살 곱이 17곱이 19곱이 21곱이 25곱이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25곱이만 넘기면 이제 없나요? 그러면 이제 잘못 시집가면 이제 25 안에 이제 인간 잘못 만나면 이제 또 꼬이는 거지. 그래서 내잖아. 8살까지는 지네들의 그러니까 8살, 9살, 11살 전까지는 업이 없어. 그러니까 11살이 넘으면 사주가 나온단 말이야. 지네들 사주가. 사주하고 부딪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전에 빌어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모르는 거야. 옛날 엄마들 봐봐. 엄마들은 벌써 다 알아서 네가 시어엄마고 네가 내가 그런 게 지금 가면 갈수록 없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왜 다 파헤치고 없애버리니까 귀신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하나 막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각각 집안마다. 그러면 당하는 놈만 당하는 거야.
아, 그럼 제가 이거 저희 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가 뱀띠거든요.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혹시 상복 같은 게 그런 게 보이는지 입을 올해 따지면 이제 6월달, 7월달 그때 보일 수 있어요. 상복이야? 19? 19 상복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잘 어디 하나 믿어요. 더 이상 풍파 안 길길래. 그럼 저 혹시 집 이동수가 있나요? 집? 올해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올해는? 내년 2월부터는 있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어디인가 당첨이 돼서 간다고 해도 안 움직이는 게 나아요?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하질 말아야겠네요. 어디가 되는지 우리도 다 모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올해 문서 운이 있냐 없냐는 받을 수 있어. 있어요? 일단 올해는 없다니까. 크게 이득을 못 본다는 게 잘못다. 어쨌든 잘 믿으셔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야. 여자는 삼박자 같이 묶여서 움직여야 되는 뭐 남들은 10년도 빌고 20년도 빌는 왜 빌겠어 그분들. 그러면 제가 애기 아빠랑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면 못 살아. 또 떨어져. 또 떨어져요? 재혼을 해도? 살 수 있겠어? 아니 못 사는데 애 때문에라도 자꾸 부딪히는. 애 때문에 부딪힌. 사고를 애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우리 탓을 하니까. 붙으면 두 분이 맨날 좋은 소리가 나가? 둘이서? 안 나오게. 안 나와. 그러면 또 애들이 또 그 핑계 댈 건데. 그럼 저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랬잖아. 엄마 세 번 시집가는 사주라고. 제가요? 그만큼 풍파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혼날 거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진짜 아예 이혼할 마음도 없고 그냥 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죠. 하고 온들 또 저랑도 안 맞았고. 아, 예, 안 맞죠. 그거는 과거예요.